뭔가 새로 준비한 게 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트게더에 그걸 물어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원래 구상한 거는 님들이 물어보면은 그거를 내가 대답을 해주는 그런 빛나라 지식의 별 같은 그런 콘텐츠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질문을 그냥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내가 다 찾아줄라 했거든. 막 뭐든지 이렇게 찾아주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역시 정보의 바다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검색하면 다 나와. 진짜로 안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으려고 나한테 질문을 쓰는 그거보다 그 시간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얘가 좀안 돼서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약간 생각이 갈릴 거, 갈릴 만한 거 이런 거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 질문을 제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이 없더라고. 일단 요거 한번 해드릴까요? 뭐냐면 약간 특이장 같은 거야. 이거야. 오늘의 주제. 두두두두두둔.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그동안 운동을 하니까 쌤쌤 아닌가요? 아니 나는 뭔가 이 주제가 아니 너무 귀여운 거야 얘가. 아니 이거 이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얼굴이 빨개졌다고? 왜지? 똑같은 거 같은데? 오늘의 안녕하세요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지식이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그 시간 동안 어차피 늘어난 수명 동안 운동을 하니까 어차피 쌤쌤 아닌가요? 그럴 바에는 운동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는 그런 의견.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아, 맞다고? 그거는 맞지? 그거는 맞지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표정 바꿔달라고. 나 이거 외주도 맡겼어. 이거.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로고도.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생각은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그동안 운동을 하니까 쌤쌤, 내 생각은 약간,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헬스 가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운동 별로 즐기지는 않거든요? 별로 즐기지는 않아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 이 운동과 수명,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거 약간 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해봤거든요. 뭐냐면, 일단 운동과 수명, 이거 뭐야? 운동과 수명 연관성이랑 이제 늘어나면은 시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거를 약간 사람들이 모르잖아. 정확히 이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걸 모르니까 일단 가져왔거든요. 운동과 수명의 연관성. 이거 한번 제가 조사한 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운동과 수명의 연관성이 의외로 근데 나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수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좀 결과가 다양해.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이제 성인 65만 명을 대상으로 65만 명 65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운동량이랑 수명이랑 이 관계성을 알아봤는데,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매주 75분 이상, 약 1시간 정도? 더 운동한 사람은 평균 수명이 2년. 2년이 더 늘어났고, 150분 운동한 사람, 더 많이 운동한 사람은 3, 4년이 늘어나고, 이제 450분을 운동한 사람은 4, 5년씩 더 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약간 더 오래 살았다. 약간 이런 결과, 영국 인구 결과, 영국의
아니 영국은 아니야 미국이에요. 미국에 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나 뭐 정상 체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데 특히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 이더 수명이 길어졌다. 약 7년 정도 길어졌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미국 스탠포드 좀 짧게 할게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 이분이 이제 하버드 졸업생들을 추적한 결과 규칙적으로 1시간 운동을 하면 수명이 2시간 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런 결과도 있었어. 운동을 하면 수명이 확실히 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 출처가 여기 있는데 뭐냐면은 이 운동이 적당할 때할수 있는 건데 아, 여러분. 아, 이거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도배하지 마세요. 적당할 때할수 있는 건데 이 세상 만사에 너무 이 지나친 게 좋지 않다고 이 유해산소라는 게 있대. 활성산소? 유해산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달리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이러는 게 있는데 산소가 이산화탄소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유해산소라는 게 생긴대요. 유해산소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세포 노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게 있대. 그래가지고 약간 세포를 노화시킨다.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안 좋다. 이런 말이고, 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통계를 냈는데, 약간 운동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의외로 운동 여부가 수명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보다 약간 일상 활동량이 이제 적절하냐? 아니면 아예 없냐? 약간 이런 거가 더 영향을 준다고. 격심한 운동이 오히려 수명을 줄인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적당이라는 이런 망고의 진리가 있잖아. 뭐든지 적당히. 킹당이.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운동을 무조건 많이 할수록 비례는 아니야. 하여튼. 운동을 진짜 많이 할수록 수명이 많이 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돈에 씹히겠다. 아니, 돈에래. 구독 씹히겠다. 이거 없어가지고. 잠깐 뭐좀 가져올게요. 구독은 제가 이거 씹으면 안 되니까. 잠깐만. 아, 제가 멈춰놨어요. 근데 제가 멈춰놨어, 지금. 아, 구독 멈춰놨네. 멈춰놨어요. 다음. 그래가지고 제가 직업별 평균 수명 이것도 찾아봤는데 의외로 1위가 종교인 1위가 종교인이었어요. 직업별 평균 수명을 찾아보니까 1위가 종교인 이제 보건복지학과 원광대 보건복지학과에서 이제 48년간 직업별 평균 수명을 조사해봤는데, 종교인이 1위, 80세고, 이제, 막,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인이라고 하면, 이제, 운동선수나, 이제, 코치나, 감독 다 포함해서, 있는데, 이제, 67세. 9위였어요, 9위. 그래가지고, 이제, 장수한 이유를 봤는데, 이제, 신체적으로 규칙적인 활동, 종교인들이 규칙적인 활동하고, 정신수양하고, 또뭐 가족 관계나 이제 금전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제 과욕 같은 게 없고 막 이런 점들 이런 게 욕먹는 순서라고? 아니 뭔 소리? 아 욕먹으면 오래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욕먹으면 오래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의외의 결과죠. 직업별 평균 수명이 종교인이 1위였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봤던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일단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하면 위에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면 1시간씩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면 수명이 2시간씩 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쳤을 때, 이제 1년에 약 30일하고 10시간의 수명 연장이 있단 말이에요.
아, PPT는 다른 분께서 만들어줬는데, 정품 인증이. 정품 인증 못비. 그래가지고, 1년에 약 30일하고, 10시간에 수명 연장이 있다는 거. 이거 펭귄 언니가 만들어줬는데. 이거 펭귄 언니가 만들어준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얘기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고, 1시간씩 운동했을 때 2시간이 는다는 그런, 이제, 그런, 뭐랄까, 이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를 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한 분을 섭외했어요. 헬스 트레이너 분이거든요? 헬스 트레이너 분인데, 한번 인터뷰 나눠보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어떤 연결, 한번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 들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보디빌더 하고 있는 투수 김일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하! 트수분이에요, 트수분. 이 트수분인데 예. 트레이너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예, 트레이너랑 이제 보디빌딩도 계속 하고 있죠. 아, 진짜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주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동안 운동을 네네. 하니까 쌤쌤이 아닌가 하는. 근데 일단 운동을 하는 시간만 이제 따져야 될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 자체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이게 사실 아! 삶의 질 자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운동을 해서 이제 건강해지니까 네네. 남는 시간 동안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다. 네, 좀더 삶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활성산소가 이제 초반에는 늘어나서 안 좋은 게 맞는데, 이게 산소 이용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용 능력 자체가 좋아지고, 뭐야? 이제 또,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몸체 내에 있는 그 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산소 활용률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지면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도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나온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또 훈련법에 이제 또그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를 나오는 걸 최대한 막는 그런 훈련법이 따로 있어요. 이제 한 우와, 시간 이내로는 운동을 뭐야, 끊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뭐야, 무조건 미친데?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체육인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명률에 큰그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씩 운동하면 이제 관절은 다 소모돼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 미츠 뭐요? 미츠 컨트리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있어요. 저 세포 저기 에너지 ATP PC라고 그 회로라고 이제 힘내는 에너지에 기여하는 세포가 있는데, 네. 그거 그 개체 수가 늘어나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제가 또 궁금한 네네. 게, 약간 운동 계속 하는 사람들은 식단도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근육을 만드는 데는 되게 식단이 중요한데, 딱 건강만 놓고 보면 막 딱딱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아, 진짜요? 그냥 운동, 이게 건강한 돼지가 일반적인 돼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돼지? 또 그게 돼지라고 쳐도, 그러니까 건강하고 체력 좋은 돼지가 더 좋다. 아, 건강하고 체력적. 아, 같은 돼지를 할 바에는 네, 맞아요, 맞아요. 운동을 그리고 열심히 맛있는 한 것도 더 오래 먹을 수 있다. 오래 먹을 수 있다. 아, 수명이 더 느니까 그동안 또 맛있는 걸더 먹을 수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좀 말이 되는데. 근데 막이막 한다고 치킨 이런 거못 먹잖아요. 운동하면은 저녁에 근데 치킨. 치킨을 매일같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뭐 술도 그렇고, 일주일에 뭐한 번? 한 번?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거 가지고는 사실 큰 그게 영향이 없어요. 아, 이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좀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네. 이게 아뭐 그것조차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막 아, 그렇게 건강에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근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이게 1시간 15분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근육을 오히려 분해하고
이게 단백 동화율을 떨어뜨린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 최대한 네. 이제 강도 있게 한 시간 안에 딱 끊고 그다음에 운동 그 활성산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운동 다 끝나고 천천히 런닝머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해주면 활성산소가 그 혈액순환이 빨리 돼서 빨리 사라지거든요. 오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쿨다운이라든지 웜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운동을 똑바로 하는 거죠. 똑바로 하게 되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분에서 10분 걷기 얼마나 걸어야 돼요? 저 하게. 가볍게 걸으면 돼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강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편하게 뭐 러닝머신 3에서 5 정도 가볍게 걷는 거죠, 그냥. 아. 네네. 오, 감사합니다. 너무 팩트로 그거 해버려가지고 네. 아, 운동을 네네. 지금 운동을 약간 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사실 건강해질 정도로 운동을 했다는 건 운동을 즐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습관화가 됐다는 소리니까. 네. 운동이 재미가 없다가도 저도 처음엔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재미가 없었는데.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단 재미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지? 힘들어서 이제 숨도 못 쉬겠는데 재미를 어디서 따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네. 운동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뭐? 아니 그러면 쉬어지는 때가 와요? 아, 그러니까 쉴 틈이 없죠. 그냥 정신없이 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게 원래 운동 루틴이에요. 약간. 뭐야, 애창이야. 숨도 못 쉬겠는데 뭐 뭘? 아, 애창이잖아요. 뭐 운동 종목 따라 다르겠지만 뭐 다른 것도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 애창 오빠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그 수명을 느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들도 이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운동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 네네 비타민 이런 것도 사실 뭐 과일 먹기 싫고 이러면 그냥 영양제 먹으면 됩니다.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지금 약간 통화로 근손실돼서 화난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 근데 치킨 같은 거 제가 네. 이거 치킨 같은 것도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 통화하면은 네. 치킨 드린다니까 약간 주저했잖아요. 약간 아 다이어트 이제 곧 끝나니까 아 그때는 됩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약간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직업이니까? 다른 분들은 취미로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없잖아요. 아 빈침이었구만 아주 그냥.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제가 네네. 이 치킨 말고 닭가슴살로 드릴까요? 그것 좀 에반데. 아 닭가슴살이었으면 인터뷰 안 했을 텐데. 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해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그렇구만. 아, 좋은 그 의견 받았네요. 그러니까 해창도 치킨 대신 닭가슴살을 받으면 싫어한다는 좋은 의견 받았고요. 이게 약간 전문가의 의견이죠. 전문가 해창의 의견인데 이제 굉장히 비전문가. 비전문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비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지금 섭외한다고도 안 했거든요. 전화해볼게요. 친구, 제 유일한 친구라가지고. 여보세요? 뭐해? 아, 나 방송 중인데 잠시 전화해도 돼? 할게. 스피커 폰 켤게. 있잖아.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는다. 이런 말 알아? 그거 누가 만든 거야?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 나는 지금 방금 운동을 했는데. 지금 영혼이 다 날아갔어. 아, 운동하니까 수명이 깎였다! 내 수명을 갈가서 하는 느낌이야, 운동을. 아니 근데 너 혹시 스탠포드 대학보다 공부 잘해? 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이제 수명이 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혹시 거기 반박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 대상으로 안 삼고 너 왜 다른 건강한 사람들만 삼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오지. 어 그러니까 지금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반기를 든다? 아 그래가지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 그동안 근데 수명이 는 만큼 어차피 운동을 하잖아 사람이. 그렇지. 그러면 쌤쌤이 아닌가? 라는 주제가 있어.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수명 동안 어차피 운동을 하니까 쌤쌤이 아닌가요? 아... 라는 말이 있거든? 괜찮네. 괜찮네가 아니고 아니 괜찮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그... 그런 말인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걔랑 합의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맞는 말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해도 된다. 내일부터 점핑을 안 가자. 안돼 가야지 어? 아, 운동 가야지. 어, 가 아. 끊을 거야? 아니 아 계속 할 거지 운동. 아 운동하지 사실 두 번밖에 안 갔어. 두 번밖에 안 갔어. 아 두 번 갔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해? 어? 아니 죽겠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해? 어?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아니 공부래 운동 열심히 해야지. 진짜 나 갔다 왔는데. 아니 내가 방금 전문가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대. 운동을 해야 된다. 누가 그러셔? 하루에. 왜 화가 났어?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 분인가 해서. 아 진짜 전문가 맞아. 어 트레이너야 아. 트레이너. 아 그래? 뭐 그분은 또 그렇게 뭐 하시는 게 몸에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아. 나를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생긴 대로 살자. 그러니까 내가 이 건강하지 않든 아니든 그 나의 몸 자체 운동을 하고 있는 싫은 마음 이런 게 나 그대로니까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면은 된다. 나 자신이 러블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사는 거. 야 오래 살겠다. 야 그 직업별 그 직업별 수명이 있는데 1위가 종교인이야 종교인. 너 오래 살겠다. 나 진짜 좀 멋있는 거 같아. 나 몰랐잖아 그런 거를. 이제 끊을게. 빠이 고마워. 응. 아 그렇구나. 아 좋은 의견 또 들었네요. 좋은 의견. 이제 운동을 하기 싫은 내 마음 건강하지 않은 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신승리 정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지 않아. Love yourself. 아, love yourself. 아, 놀라운 무적 논리로 인해서 지금. 러브 유얼셀프라는 좋은 의견 받았고요. 아, 이번에는. 네, 제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혹시 스피커폰을 해도 되지? 그러면은 네. 한 1분만 기다려봐. 아 싫어. 아 왜? 싫어 지금 통화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당장 통화하고 싶단 말이야. 뭐하고 있는데? 아... 어이없다. 아,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해도 돼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 어. 나 첫 번째 묻고 싶은 게 윈도우 정품 안 써 혹시? 아니 언니가 PPT 만들어줬는데 여기에 정품 인증하라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 컴퓨터를 내가 조립을 했잖아. 어 조립했지 언니가. 그게 내가 원래 전에 쓰던 거에 샀던 그 윈도우에다가 그거를 USB에 이렇게 담아서 다른 컴퓨터에 설치를 할 수가 있대. 그래서 그 방법을 했는데 자꾸 정품 인증을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아니 나는 이미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또 사야 되나. 어, 어. 원래 내가 쓰던 윈도우를 이제 옮겨서 그 컴퓨터에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정품 인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좀 난처한 사람. 제발 죄송합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발 잡아가지 마세요. 이 언니가 뭘 좀 몰라서 그래요. 모두 이 언니가 몰라서 그래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 언니 큰일 났다. 여기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언니 지금 뭔가 약간 수상한 정황이. 근데 변명 안 해도 돼. 변명은 서해 가서 하는 거니까.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말을 못할 것 같아. 언니 그래가지고 물어볼 게 있는데 언니가 이거 만들어줬잖아 PPT를. 그러면 알 거 아니야. 언니는 어떻게 약간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아, 그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는데요. 그동안 어차피 운동을 하니까 쌤쌤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사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어요. 네, 연구 결과. 근데 거기서 이제 옆에서 짜증내고 찡찡거리고 좀 피곤한 스타일의 친구를 옆에만 둬도 수명이 줄어든대.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이게 마치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그걸 들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언니. 그러니까는 그렇게만 해도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도 수명이 줄어드는데. 그거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언니. 나같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늘어난 수명이 줄어드는 수명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굳이 운동을 안 하고 제 명대로 살다 가는 게 사람이 좀 만족을 할 줄 알아요. 아, 하늘을 거스르지 않고? 그렇죠.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지. 제 닉네임이 한때 또 그거 아니었으니까. 아, 하늘을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뭐 막 수명을 늘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명대로 살다가 어차피 명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애쓰지 마. 인생 그렇게 애쓰면 안 됩니다. 아,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이렇게 애쓰면 안 되고. 네네. 아, 저는 이미 많은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제 옆에 있으니까 수명이 줄었다고요? 네네. 지금 사실 숨쉬기도 좀 힘든데. 네. 오늘도 지금 윈도우 사건으로 제 수명이 이게 한 2 years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2 years 줄었어? 그래서 제가 원래 살려던 삶에서 2 years가 벌써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저 이대로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이 후유증으로 제가 앞으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이제 빨간 줄 구하다가지고 영원히 아무것도 없구나. 면접 보는데 자네는 뭐 이거 빨간 줄 이거 뭔가 이러면서 정품을 안 썼는가 이렇게? 그렇지. 자네를 믿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맡길 수 있겠나. 이제 전 어떡하지? 너 너네 인생 어떡할 거야? 언니 미안해. 미안해.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 지금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펭귄 언니, 민도 가품스 뭐 이런 거 영원히 박제돼서. 아이고, 2열 이상으로 수명 깎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5 years로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롤 닉네임도 윈도우 정품 씁니다, 뭐 이런 걸로 바꾸려고. 아, 진짜? 알았어, 언니. 언니 꼭 정품 쓰길 바라겠고, 좋은 의견 고마워. 그러니까 언니 말은? 아하.
언니 말은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한데 어차피 제명대로 살고 수명 더 늘리지 말고 그리고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미 수명이 줄었는데 거기다가 윈도우 이제 이슈로 인해서 5 years 정도의 수명이 더 감소됐다. 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사이렌 소리 들려. 나 잡으러 온 거였다. 지금 빨리 도망가겠다. 언니 조심해. 언니 조심해. 숨어 있어. 옷장 안에. 나중에 연락할게. 알았어. 아, 이 언니의 체포 이슈로 인해서 통화를 빨리 끄게 된점 이제 굉장히 사과드리겠고 이제 체포 이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빨리 이제 끊을 수밖에 없었고 하여튼 언니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정리한 대로 제명대로 운동은 너무 힘들어. 운동을 하는 동안 수명이 느는 것은 팩트. 팩트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너무 힘들게 그 방법 면에서 너무 힘들다. 다음에 펭귄 언니 면회 가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이제 해창님께서 굉장히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제 정맨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님께서 압살 논리로 압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임마 운동 가야 돼. 너한달 끊었잖아, 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회장님의 이 만인의 운동 프로젝트가 그렇게 잘 먹히진 않네요. 그렇게 잘 먹히진 않다는 거. 그리고 방금 펭귄 언니랑 통화해 봤는데 새로운 사실이 있네요. 징징거리는 친구를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깎인다는 그런 가짜 뉴스야, 언니. 언니 그거 가짜 뉴스야. 여기도 나와 있네. 이 기사로 팩트로 나와 있다고 언니가 여기 강조해 놨는데 아니라니까, 언니. 아니라니까 진짜 억울해. 그러면 전문가 의견은 이러네요. 전문가 의견은 무조건 운동을 하세요. 남는 수명도 어차피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 운동을 하세요.인데 이제 비전문가 노 운동자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살란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자.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그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얼만큼 설득이 됐는지 이제 님들이 얼마나 설득이 되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런 좋은 생각 가지게 됐는지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자, 운동을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제 해창님께서 말했죠. 미트볼 샐러드 어쩌고 저쩌고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어떻게 돼서 계면화 돼서 그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어떻게 돼서 오히려 늘어난다.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오히려 이 수명이 늘어나고 또 남은 수명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좋다. 오히려 운동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진짜 실적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안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운동은 필수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살자. 어차피 쌤쌤인 거. 이제 두 번째 비전문가의 보통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쌤쌤 맞네. 맞는 소리네. 운동 너무 힘들잖아. 아무리 수명이 는다 해도 운동은 좀 아니야. 으차피 이거 으차피 하늘에서 내려준 수명 명대로 살자. 종교인 메타죠. 종교인 메타. 종교인이 이거 평균 수명 제일 높다던데. 이렇게 살자. 마음을 다스리자. Love yourself 메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이런 골고거리는 나까지도 사랑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느낌표 투표 치시고 이제 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 나름 박빙이야 이 정도면.
역시 운동을 많이 해야 돼. 어? 엄마 아빠도 말하잖아. 엄마 아빠도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운동해, 이놈의 자식. 운동해,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응. 그런 말이 있잖아. 이놈의 자식 운동해. 오! 오, 박빙이야, 진짜로. 진짜 리얼로 박빙이야. 리얼로 박빙인데, 진짜로? 리얼로 박빙이구만. 의견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하나 더 들어봅시다, 의견. 여보세요? 네, 지금 방송 중인데. 뭐 하나 물어봐. 그 스피커폰 할게. 아빠 있잖아.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 운동을 하면은 수명이 는데. 수명이 는다고? 알잖아. 운동하면 수명 늘잖아. 얘 누가 빨리 엄청 늙고 말라. 아, 뭘 늙어. 아니, 엄마랑 같이 있어? 그래. 근데 그 늘어난 수명 동안 어차피 운동을 하니까 쌤쌤 아닌가? 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왜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빠? 모르겠는데, 그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 생각 안 해봤어? 아빠, 그러면 운동을. 운동하면 힘들어. 그럼 아빠, 그러면 운동 할 거야, 안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쌤쌤이면? 그래도, 아니, 운동해서 건강해지면 좋은 거잖아. 그건 그런데, 내 운동 안 할래, 이제. 왜? 아니, 그렇진 않아. 아니, 쌤쌤이잖아. 안 할래? 싫어. 싫어. 엄마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해요? 쌤쌤 아니거든? 메롱메롱? 뭐야? 그러니까, 운동해서, 뭐, 몸도 만들 수 있고, 건강도 또, 뭐, 만들 수 있고 하니까. 그러고 또, 이게, 운동을 하면은, 땀 흘리고 이러면은, 뭐, 성취감도 너무 있거든. 아, 성취감. 성취감이 있으면은, 뭐,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게 또,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아, 맞나? 아야. 그렇다. 다른 일을 하는데, 이렇게, 뭐랄까, 기분 좋게, 힘있게 또,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알았어. 그래, 수고해라. 아빠 의견이었습니다. 아빠 의견. 아빠 의견. 이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도 챙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운동 처음에는 운동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또안 한다니까 너는 해. 우정아 너는 해야 해. 하시면서 이제 무조건 운동을 해라. 그 와중에 작은 동생 말 들었어요? 뭐라더라? 메롱메롱? 뭐라는지 못 봤는데 하여튼 뭐라 메롱메롱이라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표 마감할게. 5초 뒤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합니다. 역시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 덜미를 잡아버려서 그래도 아무리 운동 싫고 하기 싫어도 운동은 해야 해요. 이 사람들 342명 이제 운동 꼭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응? 왜요, 왜요, 왜요? 운동 하시는 거 맞죠? 아무튼 운동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지식인 1회. 과연 2회까지 있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2회까지 갈 인터뷰 풀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외주, 이 로고 외주 맡겼으니까 이거 돈 뽑을 때까지는 그래도 지식인 해야 될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전화인가, 아니면은 지식 컨텐츠인가, 그것은 다음에. 하여튼, 아, 로고 매주 맡겼다고. 오늘의 주제. 운동을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데, 그동안 운동을 하니까 쌤쌤은 아닌가요? 아, 쌤쌤 아닌가요? 하는 의견에 있어서 저희 투수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한다. 그래도 운동은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작게나마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게요.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e스포츠 할게요. 뭐야? 저는 그냥 e스포츠 할게요. 뭐야? 매크로 폴리스 했는데 데모 클리어 하는데 시트를 했네. 우정인 그만해. 엔딩 봤는데 자괴감 들어서 아, 카카로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오늘은 짜파게티 오리사님 2개월 구독 좋아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뭐야 밀린 돈에가 있어서 요것만 할게요. 미념을 조기 교육으로 충전시키고 계시네요. 동생분을 첫 방송까지 존버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응이응님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빅비니가 칭찬되는 게 귀찮아지시면 두 손에 FM을 꼭 쥐어주고 보내시면 아마 님 30살 될 때쯤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언니 내가 드디어 트래블을 고맙습니다. 성공했어. 아, 팬크리트님도 고맙습니다. 와, 완전 겁니다. 이거 그거 전이네. 지식이 하기도 전이네. 시한발 비켜. 조명님 색깔 바꾸고 계시잖아. 하, 조명 바뀌는 거 존나 좋아. 다음엔 짠. 대체 무슨 색깔로 바꿔주시려나 하. 흰색입니다. 흰색. 아, 고맙습니다. 버닝썬님도 반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감사합니다. 버닝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죽기 직전에 계속 운동하면 영생할 수 있음. 대신 지치면 죽음 킬. 교수님 그러면 미국 말이 맞나요? 탈진? 우리나라 말이 맞나요? 아, 이응이 고맙습니다. 현실 운동하는 거면 옆에 있는 저런 혈창이 훈수 존나게 커서 스트레스 받아서 음성만 끄고 틀어놔야겠다. 아, 불효 막시무스님 고맙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통통한 체형의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한다. 물론 적당한 운동은 뭐든지 필수. 킹당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뭐든지 킹당이가 중요해. 그리고 오늘 이거 한 거 혹시나 뭐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 이런 의견 있으면은 자유롭게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할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의견 주시면 됩니다. 투게더에 투게더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부러워님도 오게 와요. 구독 좋아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늦잠 잤어? 늦잠 잤어? 비블 샴푸 유유. 비블 샴푸, 비블 샴푸. 김일창 씨가 운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안과 의사들이 라섹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먹고 살려고 한다는 뜻이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운동이 얼마나 좋은데? 의견일 운동해라. 스트레스 받는 건 너가 운동을 똑바로 안 하는 거다. 있어, 속이. 의견이 운동이고 나발이고 러브 유어셀프 의견 3 운동 그거 하면 몸 나간다. 고기나 많이 먹어라. 의견 4 윈도우 복돌이 있으면 수명 단축. 아, 뭐 그렇게 요약을 뭐 그렇게 요약이 뭐 그래. 오정이가 친구 없는 이유 친구들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아 제명을 못 산다.